안녕하세요. 자, 아마도 새해 들어 첫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영상을 뭔가 좀 건설적이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제를 먼저 생각하다가 오늘 주제는 제가 그 스페인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꼭 스페인어가 아니고 어느 나라 언어를 배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최근 들어서 몇몇 분이 그 문의를 했어요.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문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쪽 남미 여행을 오셔가지고 어떤 그 배우자분을 찾고 싶어하는 그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엔 지금 40대 50대 된 분들이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대부분이 다 여기 오신 분들이나 문의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아 쪽은 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쪽하고는 여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 편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남미 여자하고 그거는 따로 내가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고자 제 경험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페인어를 먼저 딱 시작하면 뭘 시작해야 될지 막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학원을 가게 되는데, 사실 학원에 가는 건 나쁘진 않죠. 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에 빨리 어학을 배우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원은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만 너무 시간을 질질 끌어요. 뭐 하나 가르쳐 준거 가지고 자기들도 어차피 상업적이니까 뭔가 좀 오래 해야 뭐 돈을 버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그 스페인어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 방법하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언어죠. 스페인어가 아니고 언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배워야 되는지만 알면은 나머지는 혼자서도 대부분 스스로 할수 있을 정도예요. 저도 혼자 배웠어요, 사실은. 자, 일단 첫째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근데 뭐 말이 쉽지, 사실 그게 좀 막연하긴 해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해도 될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저 뒷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사실 만들기는 그 언어라는 거 제가 법칙하고 수학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칙하고 그 방향만 알고 있으면 자기가 수학처럼 만들어서 할수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대학교도 어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는 독어를 했었고 재수할 때는 일어를 했었고 뭐 영어는 취업하려면 무조건 해야 됐고 스페인어는 배웠고 그러니까 지금 뭐 실질적으로 할줄 아는 거는 영어하고 스페인어 아직도 할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배워봤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나 그 포인트를 집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 본인 의지예요, 의지.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갖기 위해서 뭔가를 모티브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모티브가 뭐냐? 모티브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학은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특히 스페인어 같은 경우 동사에 포기해요. 자, 그럼 모티브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예를 들어서 나는 남미 여행을 가서 뭐 애니를 만들 거다, 배우자를 만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 스페인어를 해야 된다. 내지는 학원은 아예 그냥 비싼 걸 끊어요. 나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끊었는데 학원 안 되면 아깝지 않냐? 난 무조건 해야 된다. 내지는 뭐 본인의 그 개인적인 뭔가의 의지를 갖기 위한 모티브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언어라는 거는 누가 아무리 방향이나 뭐 방법을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으려면 모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예요, 의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제 언어를 배울 때는, 이것도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얼굴에다 철판을 깔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설령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같이 대화에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설령 말을 잘못하더라도 대화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배운 거를 한두 마디로 계속 뱉어야 되고, 자기가 막 수줍, 나는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얘기하면 애들이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어학은 쉽게 못 배워요. 철판을 깔고 막 참여하고 막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수를 할 거다, 잘못할 거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배울 때는 저도 막 옛날에 페루 애들하고 배울 때난못 알아들어도 같이 웃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창피하면 안 돼요. 그냥 철판 깔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일부 사람들은 문법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저는 문법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문법은 꼭 해야 되는데 깊게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얇게 하시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언어의 구조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꼭 하시되 깊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스페너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사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내가 끝내야지 하고 가면은 지쳐서 못해요. 나도 다못 외우고 실제로 현지에 와보면은 그거 다못안 써요. 그리고 모르는 애들도 많고 다. 그러니까 얇게 해라. 문법은.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은 문법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오히려 내가 회화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문장의 구조, 구조라고 하면 거창하지 않아요. 그 5분이면 외워요. 문장의 구조하고 다양한 패턴을 익혀야 돼요. 그거는 패턴 같은 경우 그냥 입에 배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예를 들면은 제 영상에 한 두세 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패턴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패턴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문장으로 표현할 때 수학 공식같이 쓰는 거를 패턴이라고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끼에로라는 동사, 깨레로 동사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건 원형이니까 끼에로라고 있어요. 끼에로. 근데 이 영상,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 거기 정확히 자세히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밥을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꼬메르가 먹다예요. 그러면 끼에로 꼬메르 아로스. 아로스가 밥이거든요. 그러면 밥을 먹고 싶다. 공식이죠. 그럼 내가 빵을 먹고 싶다. 그럼 요 quiero comer 빵. 빵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바꿔서 나는 물을 마시고 싶다. 마시다가 베베레요. 물이 아과고. 그러면 quiero beber agua. 똑같아요. 내가 동사만 알고 목적어만 알면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영상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 영상에는 기본적인 패턴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 문장도 공식화돼서 내가 수백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걸 많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장 구조를 알면 패턴 이외의 거를 문장 구조에 의해서 공식처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걸 제가 더 말씀드린 거예요. 회화를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진짜 집중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막 명사 외우느라고 막기 쓰지 마요. 형용사 외우느라고 기 쓰지 마요. 왜냐? 내가 이 패턴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사 형사는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꼭 중요해요. 이건 내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점이에요. 꼭 패턴이나 문장 구조를 외워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걸 외운 거를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패턴이나 문장 구조를 외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입으로 뱉어내야 돼요. 그 뱉을 사람이 없으면 친구를, 남미 친구 있으면 남미 친구 만들고 한국에서 남미 친구 만들기 어렵겠죠. 그럼 그런 상황이면 집에서 혼자 벽 대고 얘기해요.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벽 대고, 뭐, 내가 상황을 만드는 거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지 하고 스페너로 대답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입으로 뱉으라고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한국어를 할 때는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언어를 배울 땐 처음에 머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익숙해지면 입으로 얘기해요. 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든 간에 처음에 문장을 얘기하고 회화를 할 때는 내가 주어, 동사, 다음에 뭐 보어 아니면 목적을 넣고 뭐 관계사를 넣고 막 머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어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입에 뱉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문장의 패턴을 일단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패턴은 서로 공용적으로 써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바로 나오는 거죠.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랬기 때문에 입에 배라는 거예요. 입에 그냥 배 있어야 돼요. 툭 치면 군대에서 관등성명 나오듯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아까 얘기한 공식대로 거기다 주어하고 목적어 바꾸든지 주어하고 보어를 바꾸든지 보어에다가 다음에 이제 무슨 어디를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또 문장을 더 길게 쭉쭉 늘이다 안 되면 이제 관계사를 넣어가지고 관계사라고 복문을 만들어 버리고 지금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입에 배야. 자, 그런 거를 아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말하기는 제가 얘기한 거로 다 돼요.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간단한 회화, 간단한 정도는 내가 볼때 2, 3개월이면은 제가 진짜 기본적인 거는 할수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은. 그러면은 듣기는 어떡하느냐?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제 내가 아까 패턴이나 문장 구조나 이런 거 알게 되면 상대편도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써요. 왜냐면 그걸 일상에서 무조건 쓰는 거기 때문에 자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그 듣기 능력은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많이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남미 친구를 많이 만나서 얘기하든, 남미 사람하고 많이 얘기하든, 아니면 남미 스페인어 뭐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하시든지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스페인어로 된 애들용 유튜브라든지 영상, 애들용 그걸 보시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요. 왜냐면 뉴스가 유튜브도 좋은데 뉴스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나 애들용 그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용은 일단 단어가 쉽겠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경우는 문장들이 완벽하게 끊어져요. 딱 끊어지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워요. 이해하기도 좀더 쉽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자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 팁만 드렸어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 방향, 그리고 방법만 알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하고 패턴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입으로 배라. 그러면 솔직히 이런 그 회화는, 금방 기본적인 건 해요. 기본적인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뭐 짧게 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뭐 열흘 여행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제가 영상 있는 거 정도만 그냥 외워 오시면 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장기간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아주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언어를 하면 또 혹시 알아요 또. 또 이쁜 애인도 만날 수 있고 또 이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운이 좋으면 뭐 혼자 계신 분들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만나려면은 대화가 돼야 되니까 스페인어를 꼭 배우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몇몇 분도 오셔가지고 스페인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후회를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장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초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 안될 거예요. 그 스페인어를 짧게 한달 아니면 두달 정도로 아주 진짜 방향만 가르쳐주고 요점만 가르쳐줄 수 있게 빨리 회화를 할수 있게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만들어 가지고 제 네이버 카페에다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신청하셔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제가 올해는 연초니까 좀 뭔가 건설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스페인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를 잡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주제를 첫 주제로 삼았어요. 다음에 또,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또 이쪽 뭐 배우자 관련, 뭐 여자 관련해서 제가 이런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자,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